우리 다음 주에 디지털 인문학 관련해가지고 카이스트에서 캠프 한 다음에 그뿐만이 아니라 금요일 날은 뭐 컨퍼런스 홀에서 행사를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병준입니다. 다음 주 이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대전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이제 교육 끝나고 이제 컨퍼런스를 또 따로 엽니다. 그래서 심포지움, 뭐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이제 한국고등교육재단이라는 역삼동에 있습니다. 역삼역에서 가깝고요. 그래서 오전에는 이제, 제목은 이제 포스트 AI 시대를 위한 융합전략, 그래서 디지털 인문학 관련한 컨퍼런스고요. 오전에는 이제 디지털 인문학 겨울학교 참가자들 중에 이제 참가자 4, 5팀 정도를 뽑아서 발표를 이제 할 예정입니다. 4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완성된 논문인 발표는 어려울 것 같고, 논문의 청사진 같이 우리가 겨울학교 배우면서 참가자들이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 어떤 것 배웠고, 이걸 가지고 어떤 연구를 할 것인지 프로포절 같이 연구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고요. 그리고 조교들도 발표를 합니다. 여기 다 조교들이에요. 고려대, 서울대, 카이스트 해가지고 이제, 김은재석 학생은 고려대 사회학과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신은경 교수님과 같이 한 연구 아마 발표할 것 같고요. 지도 교수님인 그 이다연 학생은 서울대 중어중문학과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시가, 중국 고전시 관련한 전공자고, 관련한 연구 아마 발표할 것 같고요. 최동혁 학생은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박사과정이고, 조선왕조실록이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관직 네트워크 같이 하는 것들, 네트워크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네트워크 전공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발표할 거고요. 오늘 오전엔 그렇게 되고, 오후에는 이제 총장님들이 출동합니다. 카이스트 총장님과, 야. 그리고 숙명여대도 디지털 인문학 이제 하신 그거를 좀 기치를 내걸었잖아요. 장윤군 총장님이라고 문헌정보학과 교수세요. 원래는 10대 문정과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이번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교수가 되셨죠. 총장이 되셨죠. 그래서 총장님이 이제 발제를 하고 NC소프트의 사장인 윤송이 사장이 이제 또 발제를 합니다. 그 종합 대담자로는 서울대와 고려대의 이제 인문대 그리고 문과대학의 학장님이 두 분이 나오셔서 토론을 맡으시고요. 이제 이 세션은 그렇게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오삼균 교수님이죠. 성균관대 오삼균 교수님이 아이스쿨이라는 그 정보공학, 김바로 선생님이 자주 언급하는 그 인포매틱스 전공하는 오삼균 교수님께서 아이스쿨이라는 어떤 브랜드가 있어요. 그런 거를 소개해 주시고, 핀란드의 그 디지털 인문학 센터 사례를 좀 같이 다뤄주실 거고요. 이윤수 교수님께서 이제 디지털 인문학이 나아갈 길 하면서 인프라스트럭처 같은 것들을 더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맨 마지막에 이제 카이스트 왼성현 센터장님이 폐회사를 하면서 마무리하게 되고요. 현재 신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명일 것 같습니까? 두분 선생님 맞춰보십시오. 네. 100명. 근데 뭐지? 내가 말을 했나요, 제가? 알았지? 소름 돋았어요. 이거 짜고 친거 가깝습니까? 아닌가? 100명에? 100명에 가까워요? 100명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와. 100명 조금 넘겼고요. 모르죠. 뭐 노쇼도 있을 거고 할 텐데, 일단은 자리를 최대한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근데 그러면 홍보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뭐, 아니, 너무, 아닙니다. 홍보가 필요하죠. 홍보 채널이 많았어요? 뭐 언론에도 이렇게 배포하시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언론은 내일, 지금 우리가 1월 내일 지금 며칠이죠? 네, 1월 1월 5일, 5일 1월 6일날 이제 보도자료, 내일 금요일날 보도자료가 나갈 예정이고, 지금 각 대학에 아마 포스터가 붙었을 겁니다. 그 포스터 업체를 통해서, 아쉽게도 이제 한중에는 지원을 안 해줘요. 그 포스터 붙여진 업체에서. 멀다고 몇번 얘기했는데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인서울 대학에만 붙였습니다. 그거 돈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서울 벗어나면, 지하철역에서 멀고 그러면. 아니, 우리 그냥 붙여주세요. 우리가 알아서 붙일 테니까. 한중견은 김바로 선생님께서 붙여주실 테니까 속보를 아니, 붙여주세요. 저번에가 붙여주셨고, 그래가지고 이미 많이, 한중에도 많이 신청을 해주셔서.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고, 네, 일단 그렇습니다. 잘 마무리해봐야죠, 이거. 일단 제일 고민이고. 궁금한 거는 가장 네. 중요한 거. 우리 점심과 저녁은 뭘 주나요? 아, 저녁은 따로 안 주고요. 점심은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 금요일 날 저녁 다 돼가지고 끝나는데 어떻게 저녁을 안 줘? 이거 내가 잠깐 가면은 내가 나가봐야 그 될것 질문 같은데. 하려고 했는데 네? 제가 가면은 제가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김바로 선생님이 하셨네. 저는 그날 못 갑니다. 그렇군요. 저는 그날 하루 종일 회의가 있어서. 네, 점심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도 이미 예약된 회의가 있어가지고 갈 네. 수가 없는데, 아, 저녁은 실망인데. 억지로라도 가려고 했는데. 아예 점심도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사람이 많아서. 그러니까 100명이 정말 노쇼가 거의 없다고 하면 100명 가까운 인원이 어디 아니, 가서 근데 밥을. 그 인문학 학술 대회에서 100명 이상 이렇게 오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죠? 제가 잘 보고 짧다 흔한 일이 보니까. 아니라 거의 없는 일이죠. 아, 아, 그래요? 뭐, 아. 뭐 역사학 대회급? 역사학 역사 대회급이면 어디? 대회도 100명까지는 안될 걸, 아니, 요즘에. 와. 거기 정도 급 아니면은 인문 콘텐츠 쪽도 100명 정도는 예, 포함은 하긴 하는데요. 근데 쉽진 않아요, 분명히. 그 한국 사회학회, 뭐 한국 경영학회 해가지고 이제 좀 그런 경영학 그쪽은 그나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학 쪽은. 아, 역시 카이스트 판 크게 벌려. 야, 무슨 총장님들이 발제를 하고 인문대학장들이 토론을 하는. 네, 이거 좀. 뭐 기획하신 분이 따로 김병준 선생님 다 기획하셨나요? 발제 뭐 이런 거 전부 다 토론. 이거 저도 하고요. 이 심포지엄은 사실 이제 서울대 이윤수 교수님이 좀 제일 많이 하셨고, 왜냐면 장소 대여나 이런 거를 이윤수 교수님이랑 박진호 교수님이 좀, 네, 하셨습니다. 고등교육재단이 이윤수 교수님이 좀 이렇게 친분이 많고 해서, 네, 대관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그 DH 겨울학교 참가팀 다섯 팀이 발표하는 시간은 50분, 한 시간이 안 되네요. 한 팀당 10분? 그게 그쵸. 근데 이제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시고 지금 아무나 걸려라는데 지금 네, 긴장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겨울학교 신청자 여러분 긴장하세요. 누가 될지 모릅니다. 폭탄 돌리기. 네. 막,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다들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부담된다고. 그래가지고 아, 네, 우리 어떻게든 저희 다섯 애들 팀은 시키세요. 네. 아 저희 애들 네네네 시키세요. 네. 네네 아, 한준환 팀두그 신청자 있습니다. 그 팀플을 하기로 했는데 네. 이름은 뭐더라? 까먹었네. 여기서 아 실명까지 네 공개하지 아 마시고요. 네네 순간 말할 뻔했어. 생각 이름이 나서 생각이 나서 그냥 시키세요. 이모 뭐 이모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네 네. 알겠습니다. 총생이 마음껏 100명 이상 시키세요. 되는 데서 발표하는 거 좋은 경험이죠. 네. 네, 김병준 좀. 선생님은 뭐 사회 같은 거안 보세요, 여기서? 아니, 저는 이때쯤 되면 거의 이제 체력이 없을 거기 때문에. 총괄 관리하시는 거 아닌가? 행사? 예, 가서 뭐 이제 스태프 옷 입고 일하겠죠. 아, 정말. 잘 됐어. 브이로그라도 찍어오면 좋을 텐데, 그런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참가를 못해서, 이거 혹시 유튜브로 같이 동시 중계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아. 영상이라도 공유할 수 없을지. 글쎄요, 아,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사실 그것까지 할 지금 그게 비용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좀 지금 이미 많은 네, 돈과 인력을 쏟아붓고 있어서 아니, 한번 그냥 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고프로로 그냥 세워놓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화면만 녹화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하다못해서 그냥 줌으로 연결해놓고, 화면 연결해놓고, 그 줌하면 그냥 녹화해가지고 공유하기만 해도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갈수 있는 건 아니니까, 현실적으로. 당장 네. 저하고 유인태 선생님만 해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니까, 나중에 간략한 화면이나 내용이라도 공유되었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김영희 선생님 죽을 것 발표 같아요. 자료 같은 건 좀, 네, 공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김영희 선생님에게 많은, 아무래도 일을 많은데 일을 추가시켜 드리는 것 같지만. 아니, 다음 뭐, 주에 거기, 어마어마하겠어요, 선생님한테는. 어떤 거야? 다음 주. 다음 주, 그쵸. 다음 네. 주가.
저기 지금 강의 준비를 더 해야 되는데 강의 준비를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네. 잘해야죠.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